여러분 안녕하세요. 참 너무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저 의회 주 의회가 오늘 끝났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리치먼드를 간 게 아니고 집에서 일했어요. 왜냐면 그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저희 의회 하원은 보통 그 집에서 버추얼로 만났고 상원은 계속 리치먼드에 있는데 오늘로써 이제 이 2021년도 의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이 있어서 좀 더 자주 뵐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귀하고 진짜 뜻깊은 날, 역사적인 날을 저도 한 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또 저도 또 초대하시는 그 스티브 리 회장님과 여러 회장님 여기 메릴랜드 버지니아 회장님 많이 계신데 한 자리를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총회사님과 또 여러 귀분들 많이 오셨는데 단체장님들 많이 오셨는데 바로 2년 전에 100년 3.1운동 100년 되는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버지니아 주 하원에서 작성해서 결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양당에서 하원과 상원에서 같이 통과시켜서 이 그 결의안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때 바로 여러분들 계셨을 텐데 3월 달에 그 대사님 관저에서 대사님한테 제가 조대사님한테 직접 제가 이렇게 그날 그 프레젠트 한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게 벌써 2년 됐는지 20년 됐는지 지금 아주 헷갈리네요. 그 후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이 전혀 상상도 못했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같이 자주 만나고 또 사회적인 분야에서 이런 여러 가지 힘들고 불편한 걸 알고 있는데 그 후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 세상, 미국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 너무 큰 변화가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과연 이 COVID 팬데믹 때문에 일도 못하고 또 잡도 많이 잃고 또 목숨도 많이 잃고 미국엔 벌써 50만 명이나 숨을 잃었다고 그 아주 상상도 못한 비극이 생겼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작년 한 1년 동안 팬데믹이 시작하고 나서 지금까지 미국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길거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미국인들이 합해서 지금까지 있는 미국의 사회는 우리가 살기는 그냥 넘어갔지만 부담이 너무 많고 여러 가지 이 여러 그 discrimination도 많았고 저희가 너무 여러분들로 봐서 economic이나 social 면으로서 안 좋은 부분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거긴 거부 반응이 그냥 참다 어쩔 수 없이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면서 폭동까지 나오면서 그런 식으로 그 정부에 당당하게 우리는 이런 변화를 찾는다고 그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작년부터 지금까지 큰 변화가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국 정부 자체,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 상하원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변화가 왔고 또 주의회나 시나 도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반응이, 그러니까 시티즌들의 프로테스트하는 그 시위의 반응으로서 큰 변화가 왔습니다. 과연 다 변화가 좋은 것만은 아니고 또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시작이 됐다는 것은 이 팬데믹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통 생각했던 그 삶에 하루하루 삶에 생각 더해서 과연 미국이란 나라에 너무 안 좋은 면이 많다는 걸 그 항의를 하기 위한 그런 이 모멘텀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 왜 제가 얘기를 시작하냐면 바로 100년 전에 전 세계에 지금 있는 팬데믹 같은 이 그 글로벌 팬데믹이 하나 더 있었지 않습니까? 스페니쉬 플루라고 1918년도 가을에 시작해서 1920년도 봄에 끝났습니다. 그 2년, 거진 2년 동안에 있었던 팬데믹이 그때만 해도 몇백만 명의 아주 억울한 죽음도 있었고 또 전 세계에 이게 그 유행이 돼서 전 세계 곳곳마다 거기에 관한 그 프로테스트가 생기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반응을 해야 됐나.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번 이 세기에 있는 팬데믹의 반응이 100년 전에 비슷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1918년도에 대한민국에서는 일본 밑에서 우리 그 부모님과 그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그분들의 삶에 과연 그때만 해도 몇 년 동안 참고 억울하고 억류당하면서 그 부당이 있었으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참다 못해서 그때 있었던 스페니쉬 플루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그때 있었던 일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다. 우리도 오히려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자기네들만 도와주려고 그런 그 항의의 기분과 거기에 그
거기 나온 그 거부 반응이 시작돼서 길거리에서부터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 이 3.1 운동이 시작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미국의 역사나 대한민국의 역사나 전 세계의 역사라는 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도 파워가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참다 보면은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정부 측에서 넘어가지 밀어나가지만 우리가 우리끼리 모아서 똘똘 뭉쳐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개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된다. 단체가 아니고 한 무브먼트가 된다. 그때는 과연 큰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지금부터 100년 전의 역사지만 지금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의 3.1 운동의 시작은 이 너무 편하게 너무 우리만 그냥 잘 사는 게 아니고 남들 불쌍한 사람들 지금 아직도 그 부당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억류하는 그 분위기에서 차별을 우리가 넘어가서 남들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한 그런 운동이 생긴다면은 3.1 운동에서 나온 큰 26년의 역사 후에 우리가 독립됐지만 과연 지금 미국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로서 소수 민족으로서 우리한테도 아직도 너무 불편하고 불안한 면이 많습니다. 그런 부당적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소수 민족으로서 미국에서 우리 한 자리를 할 수 있나 그런 교훈을 찾으면서 이번 3.1 운동에 기념할 때 그런 미래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팬데믹도 끝내고 우리가 승리를 받고 또 더 중요한 건 우리 한인으로서 소수민족으로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우리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복귀할 수 있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자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